대전시가 4개 기업과 584만 달러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시는 4개 기업과 체결을 통해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내 외국인 투자 지역에 외국 기업과 합작 투자를 설립해 2024년까지 투자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대전시는 각 기업의 투자가 이뤄질 경우 139명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제4회 대전 첨단센서 포럼을 대전 ICC 호텔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와 첨단센서 창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또한 선정된 스타트업 제품 전시의 홍보부스 운영과 발표를 통해 기업 간 협력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전시 홍보부스 운영과 발표에는 올해 지역기업 혁신 역량 강화 사업에 선정된 스타트업 8개 사가 참여했습니다. 반도체 기술 기반의 첨단 센서 산업은 기술 기반의 산업으로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전 지역은 26개의 출연연구소와 카이스트나 충남대 등과 같은 인적 자원이 많고 또 나름대로 각각 첨단 센서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전을 중심으로 이런 상업 생태계를 첨단 센서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가고자 본 포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